One, two, three, and. TV 테크포로 아 오픈 스택 마지막 팀이다 아쉽네 안녕하세요 블로터 TV 테크포로 오픈 스택 아 마지막 팀입니다 드디어 네. 최준열 부장님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일단 유종의 의미를 고등학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는 안 볼 것 같은데 마지막 인사하시죠 글쎄요 일단은 뭐 도기자님을 안 뵙는 다른 분들은 두루두루 만나뵐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뭐 오픈 스택 마지막 해. 네. 지금 도기자님 발음대로 해서 스위프트. 스위프트. 지금 시장에서도 많이 오픈 스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실제 가용한 것, 클라우드 빌더 전체에서 컨트롤 관제타워, 우리가 벤처 시간에 공항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도 오픈스택이 가지고 있는 관제 솔루션 노바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실제 비즈니스에 곧장 적용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우리가 달리고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군데에서 이미 또 이 스위프트를 가지고 실제 상용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두두두 잘 아시는군요. 텔레비전 안 보시면 줄 알았는데 자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서비스가 갖춰져서 직접 우리가 포팅을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실제 비즈니스적인 효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위프트가 되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스크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특정의 RDBMS에서 이제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끌어내주고 그걸 엔드 유저가 사용을 하고 다시 갱신된 부분을 또 다시 이쪽 엔드 스토리지에다 넣어놓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영역의 것들은 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S3랑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뭐? 맞습니다. 예, 일시보점 계속 하십니다. S3. 쫙쫙 늘어졌어. 예, 많이 뭐 그렇죠. 개념이 그만큼 용이하게 전달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S3와 같이 특정의 어떤 영역을 사용자에게 떼어주거나 아니면은 이 디스크 스토리지 노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 맞춰가지고 그 기업이 디자인한 것들을 또 다른 엔드유저에게 떼줄 수 있는 것들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겠죠. 음성, 뭐 이미지, 뭐 텍스트 위주의 도큐멘트. 네, 방송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그때그때 꺼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림 보면 좀 복잡한데 좀 뭔가요? 아, 예. 이것들이 결국 스토리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엔드 포인트의 스토리지 쪽에 있는 데이터를 긁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해주는 데까지 다 이제 도착할 수 있는 이제 인증 노드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이제 분배를 해줘서 각각 이제 나가기도 해주고 들어오기도 해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서비스 토폴로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어디에는 뭐 도큐멘트 위주가 들어있고 아니면 어디에는 뭐 이미지 아니면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들 혹은 그것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빼내줄 수 있는 거. 상당히 기본 개념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만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다소 생소한 어떤 그 코딩을 거쳐야 된다든지. 그 생소한 코딩은 전통 방식의 코딩이 아니에요? 전통 방식의 코딩은 맞습니다. 뭐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 SQLite 같은 그런 DB를 사용을 하고 그 코리문 자체들이 많이 틀리진 않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다 서비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생소하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영역을 구조화하는 것. 보통은 이런 구조에서는 뒤쪽에 커다란 스토리지 박스가 따로 달려 있지 않습니까? 세로가스.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의 것들이 메타 이미지가 쭉 중축되어 있거나 아니면 객체 이미지, 객체 DB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 티어 3 쪽의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로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건 그게 없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긴 해요. 그런 박스들 안 써도 되니까. 물론이죠.
근데 저렴하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일단은 뭐 워낙 그 광대역 용량이 그리고 광대역에 걸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사라든지 아니면 H사라든지 이런 스토리지 서비스가 워낙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담을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전통적인 방식의 영역에서부터 여지껏 계속 오다 보니까 다소 오픈스택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스택 등이 사용하고자 하는 뭔가 좀 개념이 틀어진 아니면 개념을 모든 것을 한 군데 뭉뚱그린 것들을 담기에는 어쩌면 대용량의 스토리지 그리고 혹은 특정 커넥션을 요구하는 스토리지와는 아무래도 좀 차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렴하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혁신을 담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들. 예전에는 CRM이다, ERP다 이런 것들이 정형화돼서 그것의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뭐 사이즈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더 촘촘하게 잘라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즉각적으로 빨리 디스크 용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공급사에 의해서 테두리가 쳐져 있는 영역을 좀 벗어나는 것,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쉽게 스케일아웃을 하면서 소비자 아니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좀 더 줄어들면서 훨씬 더 매시브하게 이제 스케일아웃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바로 이 스위프트에는 내재되어 있죠. 보통 저런 거 하면은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네. 일반 대중한테 하는 거예요. 네, 아니면 그냥 엔터프라이즈 고객이 네. 뭐 자기네 서비스 아닌데 우리 기업 대상으로도 저걸 활용할 수 있어요? 양자를 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프라이빗 영역에서 소소한 기업 인하우스 내에서 이제 뭐 S3와 유사한 방식의 서비스를 할 수도 있겠고 이미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형의 고객들이 또 다른 사용자에게 그 서비스를 공유를 하고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즉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것이 예전의 개념과 다소 틀리다라는 거죠. 뭐 물론 거기다가도 이제 대용량의 메타 이미지 파일, 글랜스를 담는 것들을 뭐 백엔드에다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런 식으로 할 동작하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뭔가 저비용으로 하지만 좀 더 자신의 혹은 자사의 철학을 담은 어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내는 것 뭐 물론 와이클라우드나 구글이 이미 뭐 많은 부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천재가 또 나와서 이 스위프트를 마이닝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낼지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고리가 아마 이 스위프트 내에 숨어있지 않겠는가. 국내 업체들도 되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네. 지금 막 쏟아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서비스 모델을 명확히 이렇게 잡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도기자님 정말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에 있다고 거든요. 아, 좋은 스승님,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결국은 이 기술이라는 것 자체는 계속 진화를 하고 매뉴얼화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다면 한글로 번역하면 되고 뭐 다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설치하고 이제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누군가 이렇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이것 자체로 이 구조적인 부분 자체로는 문제가 크게 없다고는 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여기다 무엇을 담아서 누구에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디까지 얼마를 받고 서비스를 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이 먼저 앞서야 기본적으로 이 스위프트는 이렇듯 5존이 하나의 세트입니다. 뭐 서버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존 영역을 물리적으로 다섯 개로 나누는데요. 서버 노드로 스토리지 노드를 포함해서 이 존을 구성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뭐 우리가 잘라낸 데이터 사이즈는 뭐 어느 정도로 규약을 한다. 이런 식의 정책을 구현하는 것도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 이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서비스라는 것이 어떤 정형화된 의미. 예를 들어서 구글 앱스 중에서 뭐 구글 어스를 서비스를 한다. 구글 지도 서비스를 한다. 그러게요. 모든 회사들이 대한민국에도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들을 적어도 그 클라우드 포메이션에다가 태워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자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들을 어떻게 포장을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나와서 스위프트가 뭐가 쉽다 어렵다 노바가 정말 좀 어렵다 생소하다 그래서 뭐 앞에 프록시는 몇 대로 이제 스케일링 아웃을 해야 된다 이런 구조는 다 한번에 생각해도 된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을 할지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제 뭐 저나 아니면 뭐 도기자님도 이제 어깨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하나하나 이제 품팔이를 하다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윈윈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제 단계적인 거죠. 어차피 오픈소스라는 영역에 있는 것들은 그만큼 로드맵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우리가 직접 그 로드맵을 그려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 뭐 글로벌하게 네. 구글 갖고 가장 이렇게 눈에 나온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를 갖고 이런 서비스가 이미 나와있다 이런 게 있어요? 예, 지금 뭐 북미에서도 한참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이 오픈스택 이 자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것이 일단은 서비스 모델의 진화를 누군가가 딱 좀 명확하게 인사이트를 가지고서 그린 이후에 이것들을 적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북미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아태 지역이든 이미 전통적인 방식의 서비스가 커다란 어떤 그 기업의 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굴레 수레바퀴를 이미 꿰차고 있다는 거죠. 아, 그쪽 생태계 나름대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건 알겠지만은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고 굴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이 딱 들어가서 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그 허들들을 하나씩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기업은 늘 굴러야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수익이 보장이 돼야지 되는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뭐라고 딱 꼭 집어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에서는 이미 우리가 올레에서는 이미 뭔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게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일부 구조는 분명히 이 스위프트를 이용했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이제 비밀 혹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겠죠. 돌아다니다 보면 이걸로 검토하는 국내 기업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하드웨어 구조이다. 하드웨어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뭔가 이 스위프트를 이제 객체화 시킬 수 있다 서비스 모델로. 아, 싼 X86을 쫙 연결하면 된다는 말인가요? 싼 X86, 그 다음에 싼 디스크 스토리지. 아. 우리가 옛날에 볼 때는 이 J보드 자체를 되게 우습게 봤지 않습니까? 얘는 뭐 페일러 보드 뭐 특정 그 어떤 솔루션을 써야만 된다. 그 다음에 뭐 J보드는 그냥 디스크 나가게 되거나 백플레인 나가면 이게 서비스가 죽는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싼 고용량의 스토리지, 고용량 솔루션, 아니, 그 고품격의 이 서비스가 가능한 솔루션을 포함한 스토리지 이런 것들은 서비스의 어떤 백엔드 인프라를 탄탄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즉 공급자에게 발목이 잡힐 수도 있지 않겠나 그리고 고비용의 라이센스를 지속적으로 뭐 내야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도 매시브하게 계속 나가는 것들을 계속 고용량 고수 고성능의 솔루션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드라이브 같은 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료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비싼 스토리지를 쓰고 있는데 그걸 계속 무료로 뭐 몇십 기가씩 준다. 하여튼 이게 기업 입장에서도 좀 그렇죠. 수익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물론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키워나가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 운영도 좀 쉬워야 되고 하지만 스위프트는 그런 노바는 그런 오픈스택 통틀어서 그런 냉점이 좀 있죠. 그래서 많이 요구합니다만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속적으로 해가는가 비용 대비 효율성 있게 키워나가는 건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건 정말 기업 입장에서도 혹은 개인 입장에서도 고민인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기술적인 얘기를 잠깐 해주셔야 그렇죠. 좋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바로 스위프트를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스토리지 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얘네는 CPU가 달려있고 메모리가 달려있고 OS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디스크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5존의 1세트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나와있는 이 프록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하고 캐시 버퍼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일종의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면서 이들이 부하를 안 받게 해주죠. 하지만 여기서 이 프록시는 다 그 일을 함과 동시에 이 전체의 어떤 요구들을 스스로가 스위프트 데디케이트 되게 오픈스택 데디케이트 되게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필터링을 하고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위에 요소가 있는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역할도 역시 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들이 얼마나 워크로드가 많이 쌓여가는가를 이제 감시를 하면서 이 프록시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의 존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지원이 필요하다. 스케일링 아웃 구조를 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통계 수치도 내주는 역할 역시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구나. 물론 노바가 최종적으로는 그것들을 다 모니터링을 하겠지만은 프록시 노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프록시가 꽉 차게 되면은 존이 또 늘어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가게 되죠. 옆에 노드 하나 또 붙이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앞단에 또 로드 밸런서를 두면서 백포 스위치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직관적인 로드 밸런싱을 하곤 했습니다만은 워커라운드 방식에서 프록시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하긴 했지만은 예전에 전통적인 웹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서버와 DB 서버 이 구조에서는 어느 정도 프록시가 그런 그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소 좀 틀린 역할을 하죠. 그만큼 스위프트가 가진 작다란 이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구조가 작고 그것들을 이제 마이닝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구조, 분배하는 구조가 좀 더 색다르게 포팅이 됐기 때문에 프록시의 역할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진화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용이하게 바이스 될 것은 그리고 주요하게 바이스 될 것은 인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이제 등록이 어딘가 이제 등록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인증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다가는 이제 3 레플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존의 3 레플리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은 이 각각의 노드들은요 레이드를 하지 않습니다. 노 레이드입니다. 그럼 디스크가 폴트 나게 되면 서비스가 죽는 거 아니냐? 안 죽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존의 페일 오버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아,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 안에 디스크가 죽더라도 이 디스크는 딱 그 서비스만 하기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게 뭉뚱그려져 있죠. 마치 거대한 파일 시스템처럼 그냥 끌어오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로지컬하게 혹은 따로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의 데이터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DB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가 조금 파일 시스템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 나더라도 상관없다. 이미 네가 가지고 있는 건 3 레플리카. 적어도 세 벌의 동일한 것을 복제되어 있다. 아, 동일한 데이터가 예. 저 한 세트 안에 예. 세 개를 일단 흩어져 예.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예. 두 개가 살아 있는 거죠. 데이터가 세 벌이 있는 게 아니라 인증을 받고서 그것을 쿼리를 날리는 것이 3의 세 개의 이제 레플리케이션이 되어 있고 그게 여기에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만 딱 집어서 가지고 오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소실을 시키면서 그걸 엔드포인트로 다시 전달을 하게 되죠. 즉 레이드가 필요가 없다. 이것만 하더라도 비용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HA나 페이러버를 하는 다른 솔루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라이센스 비용이 줄죠. 그렇죠. HA 구성할 때 많이 돈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술 전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가 죽으면 얘가 살고 얘가 죽어도 얘네들이 또 살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서로의 유기적으로 마치 아메바 마냥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하게 되죠. 단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서비스 하는데 유효한 모델이 되냐. 즉 스위프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지 않습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뭐냐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그런 그 오브젝트는 서비스하고자 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막히겠습니다. 어쨌든 서비스하고자 하는 객체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이것들이 3 레플리카를 통해 가지고서 계속 복제된 어떤 요구 범주의 세션 아이디들이 이 안에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즉 프록시 노드를 로드를 준다든지 오버로드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에 오버로드를 준다든지 이런 그 좀 안 좋은 부분도 파생시킬 수 있는 개념이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설계할 때 진짜 잘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완벽하게 성공했다라는 모델이 사실은 아직은 이렇다는 말 모델이 앞서 말씀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고자 하시는데 뭔가 제대로 된 정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보시니까 당장 도입도 어려우시기도 하고 골치 아프시겠어요. 골치가 아프더라도 어쨌든 새로운 비즈니스 내놔 이러실 거 아니에요 고객들이. 늘 그런 식이죠. 늘 죄송합니다. 늘 그런 식이십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주고받을 이야기는 이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떤 서비스를 꿈꾸시느냐. 아이클라우드 부러움을 하지 말자. 구글 앱스 부러움만 하지 말자. 이런 걸 저는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게 기술은 사실은 둘째다 이겁니다. 뭔가 클라우드는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들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이제 좀 더 이제 완벽을 기할 수가 있겠죠. 비즈니스 모델 없이 딱 해놓고서 여기서 빵 꺼냈네. 그럼 다시 비즈니스 모델부터 다시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계속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산만하게 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5존이 기본 세트가 된다. 그리고 이것들을 마이닝할 수 있는 언어는 일단 파이썬에 일단은 주체가 가 있다. 그다음에 SQLite 같은 이제 DBMS 뭐 SQLite 말고도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한 두 종 정도 더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그 매뉴얼화되어 있는 건 SQLite를 통해 가지고서 허리문을 짜셔 가지고 이들의 객체들을 호출하고 지우고 그다음에 인증 정보들을 어딘가에 컨테이너에 담아 놓고 하는 것들 역할을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록시에 대한 사이징을 통해서 즉 프록시가 이 노드들에서 일어나는 오버로드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얘가 꽉 차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하나의 조건을 새롭게 가지고 간다라는 모델. 그럼 새롭게 할 때는 무조건 다섯 개로 동일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예, 다섯 개 노드 하나를 그냥 툭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노드 다섯 개를 또 한 세트로 딱 갖다 붙여줘야 돼요? 아, 물론 한 노드를 갖다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놓고서 어센티케이션 노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링 그 링이 일종의 이제 인증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쭉 돌리면서 한 노드만 사실 와도 되긴 합니다. 그 링을 통해서 다시 링 리빌딩을 하고 또 한 노드를 가지고 링 리빌딩을 해도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레퍼런스 즉 참고형 아키텍트이기 때문에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다섯 존씩 늘려가는 게 좀 합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비용 구조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만큼 빠르게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장점은 이제 정리를 해보고 기술적인 요소도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픈스택 구조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클라우드 빌딩이 가능하게 하는 이 솔루션들,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들이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사실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객분들 보면 진짜 오픈소스, 그거 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네. 보안 취약한 거 아니야. 이거는 한 10년이라도 똑같이 얘기하시대요. 그런데 보안이 뚫리는 건 사실 요거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인터넷. 이들도 역시 파이어월, 방화벽 뒤에서 서비스가 되는 건데 결국은 앞에가 안 깨지면 얘네들도 안 깨질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얘기랑도 비슷합니다.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OS가 이 상용 OS가 제일 많이 해킹의 위험이 있는 거냐 아니면 리눅스 계열이 해킹 위험이 많은 거냐 이것도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OS가 문제냐 아니면 OS를 싸고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문제냐 과연 오픈소스로 구성된 이 오픈스택이 문제냐 보안의 문제냐 아니면 이 앞단에 있는 게 문제냐 아니면 이 전체를 구성하는 어떤 인프라 관리의 문제냐 이거는 사실 달기 먼저냐 아니면 달걀이 먼저냐는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소스는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게 검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과 아니면 저와 함께 또 풀어가야지 되는 예, 문제일 수도 있겠죠. 보안은 결국은 뭐 미 연방정부의 문서정보보안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언급은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특히 클라우드의 종속적인 어떤 보안 모델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근데 고객들이 보안 문제도 많이 물어봐요. 너무 많이 여쭤보시는데 너무 많이 여쭤보시고 계시는데 오픈스택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여타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랭귀지는 다 아닙니다. 개발 랭귀지 자체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분투라는 OS에서 특히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모델은 우분투 10.04 기반에서 이제 구조화된 모델입니다. 레딧은 아예 보셨어요? 아, 오픈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역시 포팅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 포팅이 가능합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왜 레드햇보다 우분투에서 많은 이 스위프트라든지 노바에 대한 이 고민들 그리고 더 개발된 API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우분투 쪽에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오픈스택하고는 많은 이제 컬티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분투에 좀 더 용이하게 포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 특히 스위프트 같은 경우를 구현하시기 위해서는 우분투 10.04 에서 일단은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SX 버전이라고 해서 일단은 스위프트가 1.4.4까지 나와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얼핏 아까 봤던 건데 1.4.5까지도 일단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모델은 일단 1.4.2 혹은 1.4.3 우분투 10.04 혹은 우분투 11.0x 때에서도 포팅이 다 가능하십니다. 예.
또 뭐 이렇게 전달해 주고 싶은 말씀 있나요? 아직까지는 뭐 일단은 더 많은 분들이 사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꼭 이제 5존에서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서 요걸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VLAN 구성을 하시거나 이제 제한된 네트워크 리소스 내에서 아니면 플랫 DHCP 상에서 구성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 없는 개발자들도 하고 싶은데 그런 물리적인 거 없으면 테스트도 못 해보겠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큰 기업에 다니셔야겠네. 아 그러면 너무 속상하겠습니다. 이게 리눅스 토발치가 이제 리눅스를 만들었을 때 리눅스 just for fun 이렇게 했던 거니까요. 요즘 이제 많은 그 VM 기반의 이제 그렇죠. 모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M 기반들의 모듈들을 좀 하이퍼바이저를 하나 사용을 해 보시면서 트라이얼 뭐 31 버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까? 괜찮으시니까요.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5존의 서버를 구성을 해보시고 서버의 어떤 사양,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 이런 용량이나 사양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메모리 뭐 한 4기가, 그다음에 뭐 CPU는 뭐 두 개 정도로 이제 가상으로 꾸미신 다음에 스토리지는 뭐 한 뭐 1테라 정도로 가상이라고 돈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5존으로 구성을 해보시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현해 보시. 싶은 어떤 로드 제너레이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인증을 거쳐서 로드를 좀 뿌려 보시고 그 3 레플리카 뿌려 보시고 실제 어떻게 귀속이 돼서 이제 서비스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유튜브만 보시더라도 실제 이제 동영상으로 구현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잉글리시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잘하시잖아요. 저는 잘이라기보다는 뭐 얼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한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동영상에다 마저도 이게 이제 어쨌든 저도 계속 바쁘게 뭔가 자료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뭐 가끔 제 블로그에다 한번 찾아와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픈 스케줄로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자 맨 처음 말씀드렸던 공항에 관련된 개념 뭐 자, 첫 번째 그 동영 우리 이제 이 프로토타입이 첫 번째 오픈 스택이 뭐예요? 요거를 1편을 보시고 2편 노바를 보시면서 3편 스위프트를 보시면서 어떤 개념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두로 다시 전달 드리자라는 것은 일단은 세 덩어리 노바와 스위프트와 글랜스가 마주치게 돼서 오픈 스택으로 쌓이게 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프라에 클라우드 인프라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고요. 어렵지만 해보면은 어디가 어려웠던 건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분들도 많으니까요. 우선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스위프트부터 먼저 한번 가보셔라. 스위프트는 독자적으로 깔 수 있는 모듈들이 설치할 수 있는 모듈들이 몇 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위프트부터 먼저 해보시고 아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모듈이 되는구나 하신 다음에 노바로 관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글랜스로 이제 메타의 가상 이미지 데이터 이미지 파악을 이제 구축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 뭔가 오픈 스택에 대해서는 아 이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시지 않겠는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3주? 4주 만났나요? 네 그렇죠. 네. 4주. 아 또 덕분에 저희도 또 어려웠는데 아주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예 좀 부탁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머리가 좋으시고 또 열의에 차신 분들 그리고 열정 있으신 분들이 뭔가 개척을 좀 해주시고 블루프린트를 하나 쫙 해서 세계 오픈스택 포럼에다가 디자인 서비스에다가 아, 발표도 한번 누군가가 깜짝 놀라게 해주는 깜짝 놀라게 네. 그렇게 한번 해줬으면 저희들이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저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진짜 연말인데 이렇게 바쁘게 나와서 고맙습니다. 오늘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부르실 거 아니에요. 안 부릅니다. 안 부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